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면서 한 말을 놓고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러자 대통령실은 그 발언 내용이 잘못 알려진 거라면서 단어를 바로 잡겠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. 그러면서 대통령이 폄훼한 대상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첫 소식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뉴욕 순방 프레스센터 철수 직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. 48초 환담을 했던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 행사장을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 발언이 잘못 알려졌다는 겁니다. 김 수석은 바이든이로 보도된 이 단어가 실제로는 날리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.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. 승인 대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글로벌 펀드 목 60억 달러가 아니라 우리 정부 예산에 반영된 1억 달러라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. 그럼 이 XX로 폄훼된 대상이 한국 국회냐는 질문에 김 수석은 미 의회가 아니라고 확언했습니다. 그러면서 날리면을 바이든이로 옮겨 전한 행위를 국익 자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.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. 브리핑 이후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통령을 수행했던 박진 외교장관도 자신은 대통령 말을 듣고 국회에 잘 설명해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거들었습니다. 토론토에서 SBS 김기태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